다음으로는 IEEE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위원회 위원장이신 투피 살리바 위원장님을 모시고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피 살리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찬미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작권법이 AI를 차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AI와 관련해서 그러한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AI는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최고의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서 어느 종도 한 종이 다른 종을 창작한 적이 없습니다. 한 종이 다른 종을 생물학적으로 만든 기록이 없죠. 그런데 인간이 최초로 하나의 종으로서 AI라는 새로운 종을 창조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명한 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무언가를 만들고 이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 2만 년 전부터 20만 년 또는 몇십만 년 전부터 호모 사피엔스부터 인류가 시작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류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희석되지 않을까요? 인류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인류는 그 생명의 끝이 있지만 AI라는 새로운 종을 하나의 자손처럼 만든다면 AI는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초월한 그러한 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2013년에도 이 AI에 관련한 여러 가지 강의를 했었는데요. AI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문명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AI가 제기할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AI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줄 것인지, 그리고 AI와 관련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이 AI라는 기계가 사람을 장악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입증된 사실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최대의 적은 다른 사람입니다. 인간의 적은 인간이다라고 볼때 우리가
모든 인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AI라는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단 하나의 인간 집단이 이 AI라는 강력한 것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최근 동안 이 AI가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2030년까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가 연구되고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죠. 이 위협이 언제 정말 현실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위협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AI가 제기하는 위협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2030년이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패닉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CM이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에서 저는 IEEE에서 수천 명의 전자공학 전문가들이 모인 협회에서 저는 ACM 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IEEE에서 저는 2019년 6월에 AI 보안에 대한 국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의 본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네바에 있는 IEEE는 약 100여 년 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제 전기전자공학자 협회입니다. 뉴욕과 뉴욕의 UN이 있고 또 제네바에 또 IEEE가 있는데요. 만약 국제적인 AI 보안 프로토콜이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작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작권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 국가와 정부마다 각자의 프로토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의 본부가 한국에 있거든요. AI는 글로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는 이미 글로벌 사회이죠. 그래서 IEEE는 세계에서 이제 선두적인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EEE를 대표해서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담당하도록 이제 뭐 만장일치 투표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AI의 위협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저작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저작권법은 AI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작권법 전문가들이 나는 AI가 뭔지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미래의 AI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AI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도 미래 AI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어떤 법이 됐든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법을 입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단순히 이러한 AI 기술로 혜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준비해서 사람을 위한 법 그리고 또 기계에 대한 법을 모두 만들어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만들 때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 때 특정 기술 또는 머신을 차별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정재승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AI가 한 것은 동물이 만든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작권법인데요. AI 과학자들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만든 것과 머신이 만든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인의 최대의 적은 인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AI를 가지고 나쁜 의도로 누군가에게 해를 피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것이라면 법적으로 봤을 때 저작권을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창작물을 만든 것은 AI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I를 사용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 AI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작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IEEE는 이런 AI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프로토콜을 활용해야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랜 A와 플랜 B를 같이 합쳐서 이 AI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호화입니다. 크립토그래피입니다. 호모세피언스가 암호수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AI와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AI가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자신인 척을 하면서 여러분의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AI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것인지 AI, 즉 기계가 전화를 한 것인지 여러분의 엄마는 식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호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인간인지 기계인지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암호화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기술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것인 AI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인류가 AI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을까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또 기억해 보면 그런 적이 있을까요? 바퀴, 전기, 불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AI를 저희가 만들어낸 AI보다 더 영향력 있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저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AI가 아닐까요? 사람은 2000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0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AI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 AI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실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BM도 일종의 회사이죠. 삼성도 회사이죠. 지구상에 단한 사람이 IBM보다 더 똑똑하다. 즉, 지구상에 IBM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IBM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모두 답하실 것입니다. AI가 아니라 인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두 개가 합쳐져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삼성이나 IBM 같은 어떤 회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AI 혼자서 아니면 인간 혼자서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복력을, 즉 암호화를 사용을 해서 AI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회복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 세상을 좀더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주제가 바로 AI의 저작권이라든지 저작권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AI의 미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들에게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죠. AI 전문가들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AI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잘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AI와 관련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이크로소프의 또는 구글의 AI 아니면 부산에 있는 니카라과에 있는 누군가가 개발한 AI 단 하나만 가지고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각각의 AI가 신경처럼 작용을 해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뇌를 구성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겠죠. 이뇌 안에서 시냅시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의 각각의 AI는 서로 소통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생성형 AI가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내년에는 관련해서 10배 정도의 더 많은 문제가 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생성형 AI의 파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생성형 AI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AI의 파워가 서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성형 AI의 인텔리전스가 어떤 결과물을 낳고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께서 회의론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AI를 하나의 어떤 주체로만 보지 않고 이런 각각의 AI가 여기저기 있는 AI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할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머니에 기계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인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계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기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간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제가 사람한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게 물어보죠. 사람을 10배나 지금보다 10배나 더 강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10억 달러 정도 투자하세요.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강력해집니다. 열흘 후에 다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좀 더 10배나 똑똑하고 10배나 더 빠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면 한 천억 달러 정도 투자하세요? 라고 기계가 답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 기계가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수조 배나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빠른 시간 내에 확장 가능합니다. 인간은 모기보다 100만 배 정도 똑똑한데요. 어떤 기계가 인간보다 수조 배나 똑똑하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AGI를 한 개체가, 한 당사자가 조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체 모든 인류가 AGI가 우선되는 세상에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한 당사자가 또는 집단이 인공 일반 지능을 만약에 컨트롤하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정의할 때도 AGI한테 물어봐야 하겠죠. 뭐 카이스트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AI 윤리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벨기에 또는 다른 여러 이제 지식인들에게 우리가 AI 윤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요, AI 윤리에 취약점이 있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도 우리가 문명이 되어 문명화가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이 AI의 윤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신만의 AGI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적인 AGI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자손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번성하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기술 전문가 계시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쪽 기술 전공하신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슬라이드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기술적인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드를 통해서 저랑 좀 커넥트 하셔서 뭐 카카오톡이 됐던 왓츠앱이 됐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 온 것은 단순히 전 세계 저작권과 AI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만 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이니셔티브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AI 보안을 위한 국제 프로토콜 이니셔티브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셨으면 하고요. 한국의 여러 기업들 또는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는 국제적인 AI 보안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또 저의 지원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더 상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작권법과 AI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를 해주신 살리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